안녕하십니까. 카톨릭 청춘 어게인과 함께하는 잠깐 체조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손뼉 치며 주님을 노래해 손을 들고 주님과 춤을 춰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와 사랑한다 주님께 고백해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동작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에 시작할 때 가볍게 두 손을 쥐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해서 32카운트 하고 그 다음에 1번 동작으로서는 우리가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무릎 두 번 하고 오른쪽 손, 왼쪽 손 해서 오른쪽 목 운동, 왼쪽 목 운동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1번 동작이었습니다. 2번 동작으로서는 우리가 한 걸음 가면서 오른쪽으로 박수, 왼쪽 박수, 오른쪽 박수, 왼쪽 박수. 와이퍼 동작. 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이게 2번 동작이었습니다. 자, 3번 동작으로서는 한 걸음 갈 때 우리 물결치기 오른손, 왼손 해서 4번 하고 그 다음에 구리구리 3번 해서 박수, 구리구리 3번 해서 박수 한 번 더 하고 네, 그러면 3번 동작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는 1번을 A번 하고 1번을 후에는 B번을 해서 무릎 치고 손뼉 치고 무릎 치고 손뼉 치고 어깨 운동 앞으로 천천히 두 번 돌려주고 무릎 치고 손뼉 치고 무릎 치고 손뼉 치고 뒤로 해서 두 번 해서 어깨 운동으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손뼉 치며 주님을 노래해 손을 들고 주님과 춤을 춰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와 사랑한다 주님께 고백해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주님을 노래해 손을 들고 주님과 춤을 춰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와 사랑한다 주님께 고백해봐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행복하겠죠. 매일매일 이렇게 체조를 따라하면서 건강한 하루 시작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차게 화이팅! 아자아자! 가톨릭 청춘어게인 첫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청춘어게인 담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 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본당에 가야만 참여할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현재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대림 개편을 맞이해서 가톨릭 평화방송과 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이 함께 전국 어디서든 방송으로 만날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참석하러 TV를 켜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청춘으로 돌아가실 수 있고 담임을 맡은 저는 담임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이드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러면 기분 좋게 우리 반 잘 가꾸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수업이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 제가 출석을 부르면서 인사를 대신할까 하는데 출석부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대교구 봉사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출석 한번 불러보죠. 여러분 바로 앉으시고요. 출석 부르겠습니다. 네, 안영란 크리스티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김종구 베르나르도. 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유기식 즈카리아. 네. 네, 출석했습니다. 이연옥 비비안나. 네. 네, 아, 예쁘세요. 네. 박진수 요셉. 예. 아, 반갑습니다. 강영효 막달레나. 네. 네. 그리고 권상현 엘리사벳. 네. 아, 앞에 계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종구 요셉.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출석도 부르면서 인사도 해보면서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우리 학생들 맞은편에 나와 계신 두 분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신부님. 네, 네. 저는 서울대교구 사목국의 노인사목팀 담당하고 있는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옆에 계신 우리 오락부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어요. 네. 오락부장이라고 이름을 찾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생활성과 가수이면서 4학년 7반 개만석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양경모 신부님 저희가 네. 지난 추석 특집 때 뵀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학생분들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파일럿으로 저희가 뵀었었는데 이렇게 정규 프로그램이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앞으로 자주 뵐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를 잘 이끌어주실 그리고 첫 회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신부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생활을 한번 돌아볼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녀들은 장성에서 뭐 매일 회사로 출퇴근, 출근을 하고 우리 손주들을 보면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학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나간 상황에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때 뭐 하실까 생각해보면 참 별다를 게 없거든요. 좀 심심한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동네 산책, 뭐 장보기, 가끔
가끔 친구 만나기, 게다가 요즘은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 가톨릭 청춘 어게인 자녀와 손주들이 나간 사이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청춘을 저희가 되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오늘부터 저희와 매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청춘 챙겨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순서에 만나본 체조 지금 보고 왔는데요. 몸 좀 어떻게 푸셨나요? 네. 네. 여러분 잘 푸셨어요? 네. 네. 아, 많이 안 풀린 것 같은데 뒷줄은 좀 잘 따라하신 것 같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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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나는 음악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반을 꾸렸잖아요. 우리 한반, 1일 학생이 되신 만큼 반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여기? 급훈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좀 부탁을 드려서 오늘의 급훈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반 급훈 발표해 주실 분. 네. 강영효 막달레나님. 네. 어떤 뜻인가요? 네. 저희 반 급훈은요. 사랑으로 한마음 되자. 사랑으로 네. 한마음 되자. 우리가 카톨릭 신자인 만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항상 사랑이라고는 하는데요. 정말 입으로 사랑을 많이 외치죠. 그러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한 반이 돼서 저희 여기 모인 분들이라마 사랑으로 마음을 합쳐가지고 한 마음이 됐으면 해서 그 분으로 정했습니다. 네, 와, 사랑으로 우리 반이 한 마음이 되자 이런 뜻으로. 아니, 누가 이렇게 잘 정하셨어요? 모두의 함께 한 생각인가요? 네. 네. 훌륭합니다. 우리 반장님도 큰 역할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지금 모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는데요. 그중에서 다 쟁쟁하지만 사랑으로 한마음 되자 이거를 제일 많이 선호를 하셔서 이걸로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만큼 오늘 우리 첫 반 정말 똘똘 뭉쳐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녀들의 속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의 첫 순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감 토크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평소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던 어딘가 이야기하기 좀 뭐했던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할 이야기가 우리 많잖아요. 우리 생활의 변화도 많았고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신부님, 네. 우리 학생들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모이지 못하니까 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주교회 그 회의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연합회 회장님께서 이렇게 저희 그 자매들은 약간 이제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런 게 좀 있는데 네. 그게 좀 안 되는 것도 너무나 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리 뭐 비대면 교육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직접 만나서 뭔가 친교를 나누고 뭔가 이렇게 신앙을 나누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개만석 형제님은 네.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먼저 제가 노래를 만들고 이제 부르다 보니까 본당에 이렇게 자주 가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 찬양하는 기회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네. 많이 줄다 보니까 노래도 이제 별로 안 하게 되니까 이제 노래 실력도 좀 줄어들고. 아니. 마스크 쓰고 노래 뭐 가끔 하거든요. 마스크 쓰고 노래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하지만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특히나 신앙생활에서 많은 변화를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요. 이번에는 우리 반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달라진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지금 종이 갖고 계신데요. 이 종이에 단어로, 키워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적으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주실까요? 잘 보이게. 네, 뒷줄은 조금 높이 들어주시고. 네, 굉장히 다양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두 분은 같으시네요. 성체 X, 성경 공부, 일관되게 더 열심히 기도생활, 매일미사, 성체의 X, 방송미사 봉헌. 아니, 이거 이렇게 읽으면 어떤 한 문장이 될 것 같지. 아, 이렇게 우리 반이 합심이 잘 돼요. 그 중에서 내가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손 좀 들어주실까요? 내가 이 얘기는 해야겠다. 참 달라졌다. 우리 김종구 베르나르도 형제님, 네, 방송미사 봉헌 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평소 매일 미사를 잘 다녔는데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마침 우리 평화방송에서 미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매일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미사를 드렸는데 190회 미사를 드렸어요. 이야, 190회. 그리고 이제 100회를 예, 드리고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목적은 시집간 딸이 17년이 됐는데 성당을 잘 안 나가고 쉬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목표 지향을 두자. 그래서 우리 딸이 성당에 가도록 하느님께 좀 매달리면서 하느님께 의탁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네. 그래서 매일 제가 이제 미사를 보고 묵상 성경 말씀 한 구절하고 묵상 자료를 그전에는 노트에다만 썼는데 이걸 바로 컴퓨터에 써가지고 매일 아침 8시에 미사 보고 바로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아들, 딸이 이걸 보는데 너무나 이제 그걸 보고 감동을 하고 답장을 해요.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편지가 왔어요. 곧 성당에 나가겠느라고. 네. 그래서 집사람하고 굉장히 그 참 기쁨을 간지게 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책을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무슨 책인가요? 이 책이 네. 지금 미사 100번 와. 은총이라고 하는 책인데 요걸 지금 1회에서 100회까지 1회에서 100회까지 이제 하고 다시 지금 100회 완성해서 책 하나를 냈어요. 근데 네. 오늘이 이제 90회이기 때문에 열흘만 되면 또 한 권에 이제 2권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딸이 감동을 받고 부모가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또 글까지 보내주니까 더 감동이죠. 근데 얼마 전에 자기들 아들과 딸이 남매인데 서로 카톡을 보낸 걸 봤어요. 네. 근데 뭐라고 거기 써 있냐면 남자가 동생인데 누나가 지금 말을 참 쑥스러운데 나의 누나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야. 사랑해. 이렇게 이제 아들이 아니 이거 드라마 대사 아닌가요? 드라마 누나한테 대사? 보냈어요. 그래 근데 누나도 거기다 답장을 썼어요. 그래 내가 내 동생이어서 나 참 고마워. 정말로 맨날 네. 아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카톡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모 입장으로 봐서는 남매가 네.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이 미사를 통해서 가정 성화가 된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너무나 행복하고 앞으로도 매일 미사는 뭐 코로나 계속 이어서 이 평화방송 매일 미사를 봉헌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 시리즈로 열 권만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오늘 저희 1회인데요. 네. 감동의 총량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녹화 감동으로는 접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베르나르도님 방송미사 봉헌이라는 키워드 네. 써주셨는데 너무나 따뜻해지는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어서 내가 이 키워드는 나도 얘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권상현 엘리사벳 자매님 네 앞에 계시죠. 어떤 키워드 써주셨죠? 한번 성경 공부. 성경 공부라고 써주셨어요. 성경 공부를 이 시기에 하고 계신가요? 아, 그동안 성당에 나가고 또 봉사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뭐 만남 같은 거 이런 걸 막 하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막 다니면서 내가 성당을 열심히 다닌다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안 나가니까 시간도 좀 넉넉하고 집에서 이제 있게 되니까 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뭐 이웃을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이런 말을 해서 하면서 나는 과연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그 잘 알고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 공부를 더 하게 되고 또 특히나 요즘은 그 성경 책으로도 물론 하지만은 유튜브 방송으로 네. 우리 양경분 신부님도 이제 유튜브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죠. 예, 아주 재밌게 네. 하세요. 또 수녀님들도 하시고 근데 그걸 들을 시간이 그동안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네. 또 이 유튜브 방송을 뭐 예를 들어서 8시에 한다 하면 그 8시에 안 들어도 돼요. 다시 제 방송을 다시 제가 들어도 되고 네. 자유롭게 4시간 정해서 하게 되고 하니까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좀 다른 분들도 좀 그런 식으로 이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방송 잘 못하시면은요 자녀들한테 좀 이렇게 그 해달라 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송으로 듣고 또 책도 또 그 전 책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성경책 공부하던 거를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도 잘 몰라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새삼스럽게 더 하니까 아 요즘은 아 주님 이 코로나도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군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좀 더 되돌아보고 또 주님 생각을 더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신부님 우리 엘리사벳님은 그 학교에 가면 제일 앞에 앉는 그 네, 우등생. 정말, 네, 우등생. 노트 안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우등생 같으세요. 이 시간을 또 이렇게 자습을 하고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하는 네. 시간으로 갖고 있다. 야 정말 어쩜 이런 분들이 오늘 첫 회 이렇게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너무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아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너무나 진짜 훌륭한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들 같고요. 또 뭐 발표는 안 하셨지만 정말 다른 분들도 저는 다 마찬가지 마음으로 대동소이한 것들을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분들 가운데 우리 오락부장은 어떻게 요즘 보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 형제님, 이 얘기하신 것 중에 아 이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신 게 있을까요? 아 최근에 저기 그 열일곱이다라는 팀이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성경 읽으세요라는 그 곡을 제가 편곡을 했는데 성경 공부가 갑자기 눈에 탁 띄네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이 또 주님께 있고 저도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예, 따라가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오늘 한번 또 다져보게 되네요. 네. 네. 역시 우리 생활성가 찬양사도인 만큼 또 성경 공부도 음악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다시 한번 다지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예 좀 못하고 계시거나 좀 그전보다 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상당히 기우였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혹시 코로나19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 이런 건 내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러니만큼 네, 그 궁금증이나 질문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좀 신부님께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는 이런 게 참 궁금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네, 우리 반장은 궁금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시킬까 봐 지금 저를 피하고 계세요. 네, 옆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네, 반장은 네, 뭐 궁금증. 네. 네, 오늘 학생들 너무 잘하시는데 아 저는요 궁금한 것보다도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핑계로 학생들께서 외출하실 수도 있는데도 안 하시고 성당에 가실 수도 있는데도 안 가시고 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잠깐이라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가시는 나는 그냥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지 강연을 할 수도 없고
그 집에서만 외롭다 그러시고 유튜브는 못 보신다고 하시고 네. 그렇게 아주 너무 힘들어하셔서 뭐 우울증이 다 걸리실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아, 어떻게 말씀을 해드렸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해 봅니다. 맞아요. 정말 신부님 이 점은 궁금합니다. 아, 예. 갑자기 예. 그렇군요. 네. 선배님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예. 아유, 신앙적인 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예. 아, 우울증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이제 자녀들이 엄마 성당 가지 마. 심지어는 같이 살지도 않는데 그냥 가끔 손자녀들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성당 갔다가 오는 게 이제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예 안 가지 뭐 이게 아니라 가고 싶은데. 또 못 가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스라엘 사실은 그 사람들도 이 원래는 성전에 이렇게 가서 예물을 봉헌하고 예식에 참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빌론 유배라는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했던 어떤 그런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느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게 회당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빌론 그 끌려간 땅에서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서도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랑 그 기도는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성당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 오실 수 있죠.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는데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에너지가 분명히 없고 힘이 들지만 집안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그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한 줄 두 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 주위에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전화도 한 통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나도 또 어떤 의미를 찾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좀 이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살아가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반장에게 큰 도움이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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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정말 뭐 우리가 유례 없는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뒷줄에 계신 학생들 중에서 이런 점은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네. 한번 질문을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네. 우리 이현옥 비비아나님. 저는요,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신부님께서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성당이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65세가 아니라 80이 넘었거든요. 어머. 그러세요? 그래서 성당에 이건 못 가니 어떡하나 참 당황했어요. 네. 저는 매일 가야지 하루라도 집에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인데 뭐 못 오게 했어도 그냥 얼굴을 막 가리다시피 하고 성당에 갔어요. 네. 그래서 마당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가게 하나 네. 눈치를 봤는데 제가 본당에서 사실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들어가니까 잡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매일 미사를 꼭 갔어요. 네. 처음에 황당하더라고요. 65세 이상 성당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어르신들 못 나오시는 분들 이제 숙제를 제가 냈어요. 네. 숙제를 이제 드리는데 최소한도 묵주기도 5단 이상 하루에 바치고 성서 쓰기를 한 페이지씩이라도 써라. 네. 이 글씨를 쓴다는 것이 치매 예방에 참 좋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꼭 성서를 한 페이지 이상 쓰시오 하고 네. 숙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쓰기 하라면 제일 싫어해요. 어. 그래도 저 제가 말하는 건 잘 들어요. 네. 그래서 아니 우리 비비안나님 거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로 오세요. 선생님으로 숙제를 내주시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질문을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계신 네 얘기를 해주셨 그런 거죠. 네. 질문을 부탁드렸는데 예, 자랑을 하신 분인데 네, 겁니다. 예. 그런 친구 있어요. 예쁘고 자랑 잘하는 친구. 아니 우리 비비안나 자매님 정말 저는 당연히 6학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와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볼 때 보고 계신 학생들이 또 힘을 받으실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요. 이렇게 질문도 하실 수 있고 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고민도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하루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도 더 깊이 가져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좀 희망찬 상상 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앞에 종이에 이번에는 코로나가 끝나면 난 이걸 제일 먼저 할 것이다 하는 키워드,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난 이걸 제일 먼저 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종이에 적어주시죠. 네, 저랑 같은 답을 적으신 분도 네 그래요. 우리 마음이 다 비슷해요. 네, 이제 다 쓰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상상만 해도 우리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막 쓰시면서 웃으시고 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난 이걸 제일 먼저 하고 싶다. 뭘까요? 야 정말 정말 야 정말 우리 오늘 급훈 사랑으로 한마음 되자 네 정말 이 반에 맞는 이야기들을 다 써주셨네요.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 더 열심히 여행 어르신들 만남 우리 성지순례 남편과 함께 성당 가기 순교성지 미사 송골성지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주셨습니다. 나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건 꼭 내가 얘기를 하고야 말 것이다 하는 분 있을까요? 우리 막달레나 자매님. 네, 남편과 함께 성당 가기 얘기하셨어요. 네, 네, 저희 남편이요. 지금 저희가 영세받은 지가 40년인데 냉담한 것이 한 38년 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성당에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딱 왔지 뭐예요. 네. 그래서 당신 매일 그 유튜브에서 미사는 하셔요.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지 손잡고 성당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나도 소원이 풀리고 그분은 그분대로 좀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쵸. 저는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남편하고 손잡고 성당 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네. 우리 하실 수 있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니, 38년 만에 약속을 얻어내셨는데 이놈의 코로나는 왜 하필 지금 와가지고 네, 38년의 냉담을 못 끊게 해주네요. 그래요. 꼭 우리 막달레나 자매님 얼른 네, 성당 꼭 손잡고 같이 가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 답을 되게 많이 기억하고 썼던 것 같은데 저랑 똑같은 답을 쓰신 분이 계세요. 디테일까지 똑같습니다. 우리 반장님, 크리스티나님. 저도 이스라엘에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못 갔거든요. 청년들하고. 네.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네. 신부님 지금 막 웃으세요. 네. 같이 두 분이 이제 다 같이 가시려고 했던 건가요? 네. 맞아요. 같이 가시려고 했던 것보다도요. 더 큰 게 있어요. 뭐죠? 더 큰 게 뭘까요? 저희들은요. 네. 저희들 2월 20일 날 출발했는데 1박 2일 이스라엘 여행팀이에요. 1박 2일이요? 네. 1박 2일 이스라엘 여행팀 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출발을 일단 했거든요. 신부님이랑
우리 봉사자들하고 네. 모집하셔서 오. 출발은 했는데요. 공항에서 뭐 안동 신자 모두 어디 신자들이 확진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네. 불안한 상태인데도 뭐 비행기는 뜨니까 그냥 출발은 했어요. 근데 출발은 했는데 비행기 기내 안에서 네. 기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스탄불에 가서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속 트라이 중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요동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머. 저희들이 얼마나 계획을 하고 신부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계획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네. 저희들은 그냥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지도 못하고 내려보지도 못하고 어머. 그 깜깜한 그냥 밤 하늘만 지혜야만 내려다보고 그러고 다시 왔어요. 네. 그러게 거기서 아 공항에서 그 정말 대사관에서도 나오셔서 정말 죄송하다고 만나지도 말고 가서 인사만 하고 되돌아가라는 인사만 하고 오라고 그 대사관에서도 그렇게 나오셔서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정말 이렇게 계획했던 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 저버리지 않고 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글쎄요. 그에 1년 후에 다시 갈까 했는데 지금은 혹시나 어려울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성지순례. 네. 그래서 그렇게 기획을 하시고 가지는 못하셨지만 네. 저희는 갔다 저보다 한 스텝 더 밟으셨네요. 1박 2일은 갔다 왔습니다. 이야, 아니 1박 2일 성지순례 팀은 처음 봤어요. 저는 살다가. 우리 양정구 요셉 회장님하고 네. 안영란 크리스나 그 부회장님하고 저희 이제 봉사자들하고 같이 갔죠. 갔는데 이제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은 했어요. 인천공항에서. 근데 이제 테라비브 그 공항에 도착을 하기 이제 얼마 전에 기장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이스라엘 국적자만 내리고, 국적이 없는 분들은 그 비행기를 타고 해서 공항에 밖에 나가오지 못하고 고스란히 야. 그 비행기를 타고 다시 와서 1박 2일 이스라엘 성지 순례단이 됐죠. 그래서 네. 그날 그 인천공항에서 그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 신문 사진이 많이 났어요. 맞아요. 제 뒷모습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는 다행인 게 내렸으면 더 큰 일이 될 뻔했는데 내리지 않고 다행히 그냥 돌아와서 그걸 위안으로 삼고 네. 언젠가는 꼭 이스라엘 다시 가리라는 아이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왜 아이한테도요 사탕 주질 말지 줬다 뺏으면 더 울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 상공도 네. 보시고 갔다 왔지만 또 이렇게 내릴 수 없는 사실 아무나 해볼 수 없는 경험이지만 맞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열망, 네, 얼마나 날 부르시는지 그걸 더 느끼실 것 같습니다. 와, 참 우리가 특별한 상황들을 네. 많이 이 시기에 겪고 있습니다.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네, 나 이거는 진짜 꼭 해야겠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이거는 좀 해야겠다. 해야 내가 살겠다 하시는 분. 우리 얘기 안 하셨던 학생 중에서 한 분이 해주실까요? 우리 치카리아님? 네. 저도 성지순례. 성지순례. 네. 네, 저도 성지순례인데요. 아까 지금 저 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는 친구들도 그 순천교구 김택신 신부님하고 가셨다가 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런 있어요. 이런 팀이 또 있군요. 그래서 네. 그때 저는 같이 못했는데 금년에는 꼭 가려고 이런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못 가고 있는데 정말 이게 빨리 되면은 종식되면은 정말 꼭 한번 이스라엘을 네.
이스라엘 땅을 받고 싶어요. 지금. 이야, 네? 정말. 그래서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요. 네, 네. 우리 지카리아님 그 눈 반짝반짝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일본으로 밟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 이 종이에 적은 염원이 꼭 네, 이루어졌으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공감 마당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들, 마음속의 이야기 무엇이든 좋으니까요. 담아두지 말고 마음껏 이야기해주시는 시간 앞으로도 가겠습니다. 네, 가톨릭 평화방송과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이 함께 마련한 가톨릭 청춘 어게인. 이번 순서는요. 집에서도 보시는 분들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네, 실버 학당 1교시 배워봅시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야, 이분이 또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샤방샤방 누가 불렀죠? 샤방샤방? 박현빈 씨. 박현빈 씨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음에 모시기로 하고요. 어머니인 우리 노래 강사 정성을 세레나님께서 네, 정말 신나게 노래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저희 지금부터 다 같이 한번 배우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 강사 정성을 세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좀 치셔. 아이고, 누구냐고? 나 박현빈 엄마라니까. 아이고, 제가 오늘 왜 왔냐면요. 아,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좀 즐겁고 재미나게 길지 않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하루를 보낼까? 하고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런 실버 학당 1교시 수업하러 왔어요.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빨리 와요. 화장실이라고? 좀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조금 기다릴게요. 자, 나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나오세요. 소파에 앉아있지 말고 좀 일어나봐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저와 함께 아마 4주 동안 4회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동안은 무조건 즐겁다, 재밌다, 조금 더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오늘 그 첫 타임으로 우리 아들 노래죠. 박현빈의 춘향아, 요걸 같이 배워보고 함께 불러보고 한번 따라해보고 그래서 좀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오케이, 큐, 큐. 오, 이런 거래요. 아, 춘향아. 철현님 너무 보고 싶어요. 눈물은 뜬, 눈물은 뜬, 얼싸 안고 춤을 춰보자. 춘향아, 춘향아, 눈물을 거둬라. 난국님이 돌아왔단다. 어떻게? 말 타고 요렇게 정풍명월 그 좋은 밤에 맺은 그 언약 대장부 어찌 잊었겠느냐. 자, 후렴입니다. 눈물은 뚜, 눈물은 뚜, 백년 가야 지키러 왔다. 요요, 청혼의 꿈 가슴에 안고 한양 가던 날 천둥비도 밤새 울었다. 한 번 더 도련님 한번 불러볼게요. 도련님 너무 보고 잡아요. 어찌했을까. 아니야, 아유. 도련님 소녀 울고 있어요. 자, 눈물은 뚝, 눈물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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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싸 한껏 춤을 춰보자. 유! 어때요? 나는 신나는데. 괜찮아요. 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이렇게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큰 즐거움이에요. 오늘 이 박현빈의 박현빈 씨가 제가 낳았잖아요. 뭐,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너무 오래된 세월이라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원래 성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에 쏙쏙 가사가 들어와요. 아주 콱콱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준양아 준양아 이렇게 또 눈물은 뚝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저랑 구체적으로 배워보시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이 너무너무 고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곡을 같이 함께 공부하고 배워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어디 가려고 그래 어디 가려고 그래 앉아봐. 응, 앉았다 일어서는데 오래 걸린다고? 괜찮아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원, 투, 셋, 넷. 준양아, 준양아. 이렇게 해도 좋지만 준양아, 준양아 이렇게 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래 처음에 토련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현빈 박현빈 씨가 부르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코러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하면 더 좋고 하면 더 좋죠. 토련님 너무 보고 싶어요. 며느라 제발 굴비 좀 사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현빈 씨도 굳이는 안 해요. 그리고 또 그 후렴 부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가 여기 쫙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를 보시면서 자 눈물은 뚝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흐지를 말고 서서 이렇게 눈물은 뚝 이렇게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서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 불안해하실까 봐. 아유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걱정이 많아지는지 몰라. 아우 그냥 눈물은 뚝 요렇게 눈물은 뚝 요렇게 자 그렇게 하니까 참 쉽겠죠? 눈물은 뚝 노래가 좋다는 게 말이죠. 하는 동안 아무 생각이 없어져. 그냥 노래만 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소리를 냈다 또 그 리듬을 맞췄다. 여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그 실버학당의 우리 학생님들께서 가만히 제가 정보를 보아하니 아주 수준이 높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노래는 막 그냥 누워서 그냥 냉수 마시게요. 막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좀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박자, 리듬 이런 거 한번 신경 써도 될랑가 모르겠어요. 해도 된다고요? 다 알아듣는다고요? 좋아요. 자. 눈물 이렇게 눈물은 뚝 박수 치면서 이렇게 아이 눈물 아유 잘한다 아유 거기 인천 좋아요 좋아 아유 저기 인천 답정성당이라고 어디 오 성당 좋아 눈물은 뚝 여기 쫙 가사 나가요 좋아요 눈물은 뚝 눈물은 뚝 얼싸 안고 춤을 춰 보자 시컷 벌리세요. 누가 봐 보면 어때야. 지금 부끄러운 게 어딨어요. 눈물은 뚝 한 번 더 거기 시작 피아노 치고 한 손으로 이렇게 막 노래하는 사람 처음 봤죠? 많이 구경들 해요. 응? 눈물은 뚝 얼싸 안고 춤을 춰보자 요게 아주 하이라이트 중요하다 이것이죠. 메인이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하고 나도 오늘 폐활량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노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좋다고요? 폐에 좋다니까. 그 아코디언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죠? 그거 우리 폐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소리를 적게 하고 크게 하다 보면 폐에 아주 양이죠. 폐활량이 커지는 거예요. 예, 아주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눈물은 뚝 다 같이 자 하나 둘 시작 하이 눈물은 뚝 얼싸 안고 춤을 춰보자
쪼르자 쪼쪼쪼쪼쪼 준양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준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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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갑니다. 하나 둘 시작. 준양아 준양아 불렀어요. 그 다음 눈물을 거둬라. 그만 울어 남군님이 보라. 아유 그려 돌아왔다고. 자 여기까지 춘향이를 불러. 그만 울어. 춘향이가 울고 있잖아. 왜? 애이니까 가가지고 안 오니까 언제 오나 하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처음에 춘향아 춘향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눈물을 거둬. 남군님이 돌아왔잖아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는 게 신난다 신난다. 군대 갔다가 손주가 돌아오는 그런 느낌. 혼자 재밌다고? 혼자서도 재밌게 놀아야 해요. 한국 사람은 혼자서도 재밌게 놀고 둘이서는 더 재밌게 놀고 셋이 모이면 더 시끄럽게 접시 깨지게 시끄럽게 논다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니 혼자서도 재밌게 놀아야지. 나는 혼자서도 요즘 재밌게 놀아요. 집에서 노래하고 춤 추고 아주 바빠 죽겠어. 아주 누룽지 끓여 먹으려면 그냥 아주 그러다 어쩌다 재래시장 한 바퀴 돌고 이러고 마스크 딱 쓰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니, 너무 바빠서. 춘향아 춘향아 눈물을 거둬라. 누가? 남군님이 돌아왔다. 거기까지. 아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배울 필요도. 에 그래도 좋아요. 헤이 춘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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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거둬라. 남군님이 돌아왔단다. 여기까지 했어요. 아유 그 좀 알고 나니까 좀 재밌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춘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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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거둬라. 그 다음 남군님이 돌아왔단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보시겠어요. 정명월 그 좋은 밤에 그 밤에 약속만 했는지 잤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응. 어쩌면 잤겠지. 정풍명을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정풍명을 정풍명을 그 좋은 밤에 맺은 그 언야 대장부 어찌 잊었겠느냐. 아 진짜 난 이런 노래 하면 진짜 아 진짜 45년 전 생각나네 나도. 근데 거기 속리사님은 안 끌려갔어도 나도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재밌게 살 텐데. 참 청풍명을 그 좋은 밤에 약속을 했네. 그게 잊었겠나. 대장부가 어찌 그거 잊었겠느냐. 야 가사가 예술이야. 가사가 내 삶이네. 자 거기 멜로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풍명을 그 좋은 밤에 맺은 그 어느냐 대장부 어찌 잊었겠느냐. 오 정풍명을 그 좋은 밤에 멜로디가 간단하네. 정풍명을 그 좋은 밤에 맺은 그 어느냐 가사 쫙 보시면서 정풍명을 시작. 어이 정풍 아따 정풍명을이라니까 시작. 어이 정 가사가 어렵다고 그럼 대충요. 정풍명 상관없어요. 아, 소리를 낸다는 게 중요하다니까. 발성 소리를 밖으로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리를 낸다는 건 내 몸 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소리를 내셔야 돼요. 소리를 내는데 막 싸우는 그런 소리보다 이런 노래 소리를 밖으로 내야 쓰레기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노래 다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 저랑 오늘 그 춘향아 배워보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웃긴다고? 아, 웃기면 좋은 거지. 아, 우는 것보다 100번 나은 거죠. 자 오늘 실버학당에서 하는 1교시는 박현빈의 춘향아를 배워보았습니다. 함께 불러보셨어요. 자 이렇게 하고 저랑 헤어지더라도 여러분 자주 보시고 또 보시고 또 해보시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더 환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절 하고 마무리 할게요. 우! 춤을 춰보자. 좋아요. 이렇게 춘향아 춘향아 눈물을 거둬라. 남군님이 돌아왔단다. 어디로 왔어요. 정풍명월 그 좋은 밤에 맺은 그 어냐 대장부 어찌 잊었겠느냐. 자, 어!
무섭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였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정성을 세레나 자매님께 배운 네, 춘향아. 춘향아 노래 저는 딱 한 번만 들어봤는데 이렇게 부르는 건지는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정말 앞으로 들을 수 또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일을 하면서 좀 힘들 때 노동요로 잘 애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정말 재밌는 노래 맛깔나게 부르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고요.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1부 좀 아쉬우시죠? 2부 바로 시작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멀리 가지 마세요. 네, 시니어 여러분 다시 TV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과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네, 시니어 아카데미, 방송으로 보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앞에서 신나는 우리 트로트 한 곡 배우고 네, 왔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노래로 기도를 바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 오늘 이분이 언제 본인의 끼를 뽐내주시는지 너무 기다렸습니다. 우리 반의 오락반장 개만석 프란치스코 형제님을 모십니다. 오! 네, 오락부장 개만석 프란치스코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1부와 함께 2부 신나게 예, 아침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학년 7반인데 그동안 저희 어머니, 아버지 생각 많이 나는 오늘 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직도 건강하시고 힘차신데 제가 그 김에 선물로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네. 네, 함께 즐겁게 따라 불러보면서 신나게 이 시간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야. 오신가요? 네. 예, 오늘 아침 모닝 신나게 예, 준비해 봤는데요. 예, 다음 곡으로 제가 만든 노래인데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성경 공부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요.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예, 생명의 길을 함께 가보자고 예, 생각하면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길을 잘 몰라서 예, 길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가고 있다는 게 갑자기 생각나서 주님은 내비게이션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나라라라 샤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주는 내비게이션 가는 길을 알려주시네 영원한 내비게이션 나와 함께 간다네 어디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알 수 없는 내 인생길 당신만이 알려주시니 나는 갈 수가 있네 주님은 내비게이션 가는 길을 알려주시네 영원한 내비게이션 나와 함께 간다네 나는 좌회전 나는 좌회전 너는 우회전 할 수 없는 내 고갯길 당신만이 알려주시니 나는 할 수가 있네 할 수 있네 할 수 있네 주님은 내비게이션 가는 길을 알려주시네 영원한 내비게이션 나와 함께 간다네 박수! 네, 이번에는요 시니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혜를 더해드릴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매주 다양한 주제 강의가 준비될 텐데요. 오늘부터 4주 동안은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센터의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 신부님, 홍성남 신부님이라는 딱 이름을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벗어야 산다. 아니, 홍성남 신부님 책 제목 중에 네. 그 벗어야 산다라는 제목,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의 책이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홍 신부님은 어떤 이제 심리, 상담 이런 거 전문가시죠. 그래서 사제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제가 다 신자들을 만나고 하지만 이런 심리나 상담의 전문가들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홍 신부님은 굉장히 신자들에게 따뜻하게 또 굉장히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신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상담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해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저는 벗어야 산다는 네. 책 제목이 제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요. 얼마나 또 촌철살인으로 네,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또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집에서 꼼짝 못하고 계신 분들의 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실 거라고 네, 아주 단단히 준비해왔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요. 웃음이라는 주제인데요.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의 강의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님, 가톨릭 청춘어겐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의 첫 시간을 함께하게 된 홍성남 마테오 신부입니다. 저는 서울교구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안에서 우울하게 지내시는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그런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첫 강의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로 상거래가 끊겨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특히 가난한 나라에 있는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타격이 사실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을 격리시켰을 때 며칠까지 견딜 수 있는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혼자서 독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다면 며칠 정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강의에서 질문했더니 어떤 분은 나는 일주일은 견딘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뭐 남편하고 자식들 밥 안 챙겨주면 한 달이라도 견딜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을 각자 빈방에 혼자 들어가라고 하고 그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문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데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며칠을 견디는가 봤더니 하루는 편안하게 잘 지내더랍니다. 근데 이틀째 되는 날 우울증과 불안증을 호소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은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망상을 하거나 자기를 누가 도청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실험한 결과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독방에서 3일을 지내는 것이 최대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우리는 느슨한 격리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3일간의 그런 심각한 격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느슨한 격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신적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치마나 계시는 노인분들께서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 기간을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지 방법을 네 차례에 걸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강의를 바로 시작하면은 좀 뻑뻑하니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본당에 본당 신부님이 화투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네, 고스톱을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사모교원 세 사람을 불러다가 거의 매일같이 화투를 쳤습니다. 근데 본당 신부님이 사정관 안에서 화투만 치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 네, 우리 동남아로 여행 가서 거기 따뜻한 곳에서 야자나무 밑에서도 한번 쳐보자 제안을 하셨대요. 그래서 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운 나쁘게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네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네 사람 중에 세 사람 사모견들이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희는 가족이 있습니다.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집에만 보내주신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모견들을 보니까 평소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 내가 너희들은 집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세 사람의 사모견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무인도에 누가 남았겠죠? 누가 남았을까요? 네, 무인도에 본당 신부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본당 신부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넌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랬더니 그 본당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집에 가봐야 저를 반겨줄 가족도 없고 저는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나은데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아까 갔던 사람들 다시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 집으로 갔던 시 사모견이 본당 신부 기도 때문에 다시 무인도로 끌려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썰렁한가? 예. 자,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견디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 기도하라 그러면 많은 신자분들이 아, 그거 맨날 듣는 소리야. 뭐 어떤 분들은 성당 가서 앉아 있으면 딱딱한데 그런 기도를 왜 하라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첫 번째 명제입니다. 린다 번이라고 하는 여성 물리학자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예, 우주에는 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물리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이미 실천을 한 바 있죠. 옛날에 아들들이 서울로 이렇게 상경해서 시험을 보러 가면은 어머니들이 집에서 뭘 하셨죠? 예,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자원급제 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아, 그건 미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신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우주를 감동시켜서 그런 아들이 자원급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이죠. 정성과 간절한 마음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힘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물질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생수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생수통을 두 개를 갖다 놓고 하나는 그냥 놓고 또 하나는 생수통에다 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수질 검사를 했더니
기도를 안 한 그 물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기도를 해준 물은 약수로 변했답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실험한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그동안에 기적수를 얻으러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프랑스 루르드까지 갔었어요. 거기서 기적수를 얻으면은 그걸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신자들한테 요만큼씩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집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통을 성모상 앞에 갖다 놓고 묵주도 바치고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매일 마십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먼데 가서 기적수를 구하지 마시고 집안에서 생수통을 떠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 물을 매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건강이 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도로 얻은 이 약수로 자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기도를 하면 사람도 변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사람도 바뀝니다. 근데 기도를 그냥 하시면은 잘 안 바뀌고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기도를 해주면은 효과가 크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 공부 안 하는 아들 보고 걔가 깨어 있을 때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면 그 아들은 절대로 공부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놈이 자고 있을 때 걔 이마에다가 손을 대시고 기도를 하세요.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쪽박 찬다 이렇게.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노숙자 될지도 몰라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아들이 엄마 그런 기도를 계속해주면 아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너 공부 안 했으니까 앞으로 잘 될 일이 하나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갔어.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이런 강의를 했더니 또 어떤 자매님이 남편도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주정을 하고 반찬 투정을 하는데 이런 남편의 버릇을 고칠 때에도 기도가 효과가 있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자고 있을 때 그 남편의 얼굴에 대고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근데 아들보다는 이렇게 그 고집이 세니까 일단 남편 얼굴에 성수를 뿌리시고 남편 이마에다가 성모님 상번을 붙이시고 그리고 묵지기도를 하시면서 남편이 술을 안 먹도록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쳐드렸는데 어떤 자매님이 실제로 실천하셨대요. 한 달 동안 했는데도 남편이 안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는 다른 특별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남편이 잘 때 남편 얼굴 위에서 보컬 두 개를 가지고 춤을 추라고 했어요. 술 먹으면 죽는다 하고 주문을 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진짜 효과를 봤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 여보 간밤에 웬 미친 여자가 날 따라오면서 술 먹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서 나 꿈속에서 죽을 뻔했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술을 진짜 끊었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게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의식이 활동하고 무의식은 활동을 안 합니다. 근데 의식은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근데 자고 있을 때는 의식은 잠들고 무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이 무의식은 거의 이렇게 무방비 상태예요. 그 무의식한테 내가 어떤 주문을 걸면은 그 무의식은 그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 주시려면은 가족들이 잘 때 기도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기도할 때 근데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수도원의 수사님이 휴가를 얻어서 시골로 놀러 갔어요. 예, 과수원 원두막에 앉아서 그 밭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밭 저쪽에 웬 처녀가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수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대요. 그 수사님이 너무 가슴이 설레서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아, 주님, 제가 수도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바칩니다. 저 처녀가 저한테 인사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셨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처녀가 뻘떡 일어나더니 이 수사님한테 저벅저벅 걸어왔어요.
수사님이 너무 기뻐서 주님께 감사기도 바쳤습니다. 제 소원을 들으셔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처녀가 이 수사님께 오더니 갑자기 수사님의 따귀를 때리면서 그러더랍니다. 처녀 똥 싸는 거 처음 봤냐? 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수사님이 의도맞고 너무 억울해서 주님께 다시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때 주님께서 그러셨답니다. 나는 네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줬다.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 처녀가 나한테 와서 살갑게 얘기하게 해달라고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보게 해달라 그랬지 않니? 그래서 나는 네가 원하는 것만 해줬다라고 얘기하셨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기승전결을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본에 기적을 일으키는 성모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어머니 한 분이 며느리가 임신을 못해서 걱정이 돼서 수소문을 했더니 일본에 있는 그 성모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임신이 백발백중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며느리를 대신해서 시어머니가 그 일본 성모상 앞을 찾아갔어요.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일본 성모상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이 시어머니가 너무 기뻤어요. 그 한국으로 돌아와서 며느리한테 내가 가서 기도했더니 일본 성모님이 네가 임신하게 해준다 그러셨어 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가 다시 일본 성모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며느리 임신시켜달라 그랬지 누가 날 임신시켜달라 그랬냐 항의를 했어요. 근데 성모님이 옆에 있는 일본어 통역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시더랍니다. 그 통역이 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통역을 했대요. 네가 한국말로 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다. 네가 이렇게 하길래 네가 임신시켜달라는 줄 알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해줬다. 미안하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해외 성지신뢰 가셔서 기도하실 때는 그 나라 말로 하셔야 돼요. 예, 우리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의사항. 기도할 때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면 안 돼요. 네, 어떤 총각이 백수예요.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총각이 고민하다가 성당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제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하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계신 주님이 갑자기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네 소원이 뭔지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 순간 이 청년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청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험을 붙어야 되니까 좋은 머리를 달라 그래야 되나? 아니야, 머리만 좋으면 뭐해? 돈이 있어야지. 아니야, 돈만 있으면 뭐해? 이쁜 처녀가 있어야지, 결혼을 해야지. 뭘 달라 그럴까? 막 머릿속에 고민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힘든데 얘가 금방 대답을 안 하니까 짜증을 내신 거예요. 빨리 말해 짜샤 그랬어요. 청각이 너무 급해서 세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머리, 돈, 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간 마시간 처녀를 갖다가 선사했다는 그런 얘기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머리, 돈, 여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재방송을 왔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기도는 사람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심장병 전문의인 벤슨이라는 의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관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노인들 73명을 선발해서 반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했고 반은 그냥 살던 대로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을 관찰했는데 3년 후에 기도와 명상을 한 노인분들은 다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노인분들은 4분의 1이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장수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서 건강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본에서는 정숙치료법이라는 것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숙과 선을 결부시켜서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나 불안이 심한 사람들을 열흘 동안 안정명상을 시켜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치료 효과가 굉장히 커서 일본의 많은 기업인들이 이 정숙치료법을 갖다가 시행한다고 하죠. 자, 그럼 왜 홀로 있는 기도 시간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인가? 심리학 교수인 시드펠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게 되면 내부 외부의 모든 자극에 아주 민감해진다. 그리고 처음에는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무기력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가면서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주 작은, 아주 깊은 경지에서는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주에서의 조화의 통일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틈만 남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나 아시아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고독을 통한 자기 통찰을 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는 낮에는 소침묵, 밤에는 대침묵을 지키게 합니다. 고독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또 신부들도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그런 고독의 시간을 갖도록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만의 홀로 있는 고독한 시간에 갖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는 분은 성모님이십니다. 제가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재개발 본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개발 본당이 너무 힘겨워서 성당 벽에다가 성모님의 초상화를 대형으로 갖다 붙였습니다. 두 장을 붙였어요. 먼데서도 사람들이 보면은 아 저게 성당이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큰 성모상을 붙였는데, 그 성모상을 붙인 다음에 철거하는 사람들이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철거 작업을 하는데 그 성모님이 자기들을 자꾸 째려본다는 거예요. 노려봐서 함부로 철거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성모님의 그림을 더 열심히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년 후, 5년 반 후에 보상을 충분히 받았어요. 예, 땅도 없고 건축비용도 충분히 없고 그리고 그 본당을 떠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제 힘이 아니고 성모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녀 여러분, 집에서 우울한 시간에 그냥 우울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 나를 몽땅 다 드리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게 바로 non-doing prayer입니다. 배째라 기도인데, 그런 배째라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신경성 질환들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몸 안에 긴장이 풀려서 텐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견디실 수가 있고,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기도하신 것에 대한 보상을 성모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제가 장담합니다.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세 번 더 저를 만나실 수 있을 테니까 다음에 강의 들으실 때는 옆에다가 간식거리를 두시고 편한 마음으로 드시면서 제 강의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네, 역시 신부님께서 내가 단단히 준비해왔다 하신 만큼 정말 알찬 강의를 재미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서울대교구를 대표하는 곳, 한국천주교회에 아주 의미 있는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집에 계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행을 좀 떠나볼까 합니다. 신부님, 제가 이곳에 대한 힌트를 좀 못 들었는데 여기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데 딱 다 힌트가 있는데요. 그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이 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를 떠올릴 수 있는 곳 하면 다 맞추실걸요 아마. 한국 천주교회를 떠올릴 수 있는 곳. 그래요. 우리 개만석 형제님은 좀 아시겠나요? 명동 성당인가요? 오락부장입니다. 아니 오락부장이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오락부장의 센스로 딱 맞춰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딘가 여행을 나서고 나들이를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 이렇게 하나 둘 또 이곳으로 나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딱 좋은 그곳으로 오늘 떠나볼 텐데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을 대표해서 어떤 분이 본인이 가겠다고 다녀오셨어요. 누굴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가톨릭 청춘어게인 함께 떠나요를 진행할 배우 최주봉 요셉입니다. 자, 그동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못하시고 참 불편하시고 힘드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해서 제가요, 각처의 그 성지를 제가 고루고루 탐방하면서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 네. 한국의 천주교 최초의 본당이면서 이 가톨릭의 본산이라고 불리우는 명동 성당입니다. 자, 명동 성당은 많이 와보셨지만은 본당 위에 잘 모르시죠? 그 모르는 구석구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를 오늘 안내할 가이드 노인 사막국의 신부님이 계신데 아직 시간이 안 된 모양인데 저 올라가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찾아가시고 올라가시죠. 교구청, 대교구 교구청 별관이래. 예. 오늘은 저하고 관계된 청춘어게인, 예? 노인 사목국 사무실을 지금 찾아가려고 그래요. 어찌까지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들어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들어가 보시죠. 누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신부님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노인 사목국에 우리 양경모 신부님 만나러 왔거든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어디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 제가 양경모 신부기 때문이죠. 이렇게 뵙게 되네요.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주 오늘 아주 귀인을 만나요. 네. 예, 오늘 제가 명동 성당을 두루두루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제가 생소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신부님한테 좀 조언을 듣고 싶고 도움 받고 싶어서 이러러 왔거든요. 아주 제대로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네. 네. 먼저 여기 계신 곳 우리 사목국에 많은 사무실이 있는 별관인데요. 네. 저쪽에 보시면 네. 굉장히 교구의 중요한 파트에 사무실이 있고 네. 그 안에 저희 노인 사목국 노인 사무실이 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디를 저를 안내 좀 해주세요. 일단은 답답한 사무실보다는 명동에 오셨으니까 명동 성당을 먼저 보셔야죠. 명동 성당. 네, 밖으로 나가셔서 제가 명동 성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한국의 최초의 성당은 어디일까요? 명동성당. 아, 약현 중림동 성당이 먼저예요? 건물로서 완공은 먼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건축을 담당하셨던 신부님이 건물을 처음 지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다가 실패할 수 있으니까 비슷한 형태로 먼저 지어보자 해서 지었던 게 지금 중림동 성당, 약현 성당이죠. 그래서 형태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예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물을 처음 설계하고 지으신 분이 꼬스트라는 이름의 프랑스 신부님인데요. 정말 그때 당시 이렇게 큰 성당을 천주교 신자도 많지 않을 때 이렇게 큰 성당을 어떻게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 앞에 보이시는 저 건물 이름이 꼬스트 홀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가 저희가 없어서 참 아쉬운데 이 안에 들어가시면 한국형 고틱 스타일의 성당이 어떤 건지를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좀 코로나가 잠잠해진 다음에 꼭 한번 성당 안에 가셔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도 보시고 그 안에 그 제대화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아무튼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그 크립트라고 이렇게 라틴어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거든요. 지하에 있다는 성당인데요. 여기가 지하 성당입니다. 그래서 지하 성당 여기 보시면 이제 안쪽에 그 제대 뒤편으로 그 아홉 분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데 성인 다섯 분과 순교자 네 분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요, 그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이 흉상을 봤어요. 그럼 그분도 여기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는 여기에는 요 아홉 분의 유해만 모셔져 있었는데 이번 11월 교회가 위령성월로 정한 이 11월에 특별히 이 명동성당 이 지하성당에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를 이렇게 모셔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동안에는 안 모셨었는데 네, 예. 이번 11월 성월에 네. 성월에 이름 모셨다. 이쪽으로 지나가면 수녀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요 뒤에 저 성모 무염시태, 저 네. 성모상 뒤편에 있는 것이 수녀원 성당 건물입니다. 네. 예,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이 여기 있는데요. 저 성모상 굉장히 이 성모 동산, 그러니까는 명동 성당의 또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곳이죠. 저 앞쪽이 이제 수녀원 본관 건물입니다. 앞쪽 본관? 네, 여기는 성당. 여긴 모두 다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건물입니다. 네, 그럼 명동 성당 안에 성당이 두 개씩이나 있나요? 아, 저거는 예전 수녀 성당이고요.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요즘 이제 새로 건립된 경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수녀원의 수녀님들만 주로 여기 안에서 미사를 따로 하시고요. 수녀님들만. 예예예. 예, 예. 그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밖에서만. 네. 네. 야 그래도 그렇게 성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참 담벼락 하나만 또 들어가면 고요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자, 신부님. 네. 다음에 또 어디로 또 안내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 끝이에요. 이제 최주봉 요셉 형제님 혼자 다니셔야 됩니다. 저 혼자? 네. 그 신부님은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끝났어요. 그럼 나 혼자 어떻게 다녀? 어디가 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시면 좋을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 이 명동 성당에 이제 그런 건축물들이나 이제 뭐 성인들 이런 걸 보셨으니까 좀 더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시려면 예. 1898 광장이라고 이 성당 지하에 가시면 굉장히 새로운 분위기의 또 명동 성당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1898 광장. 예. 또. 그리고 바로 저기 보이는 카톨릭 회관. 예, 회관에 또 지하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식당이 있어요. 식당. 네. 군의 식당이에요. 네, 군의 식당인데 예.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편찬을 먹을 만한. 예, 먹을 만한. 저도 아주 자주 가서 먹고 있는데. 예, 거기를 가시면 되고 예. 그 세 번째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가시면 역사관. 네. 예. 그렇게 해서 1898 광장, 가톨릭 회관, 지하의 식당, 그다음에 역사관. 이 정도만 예. 가셔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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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훌륭한 투어가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신부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네.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네, 예. 하나하나 다녀볼게요. 네, 예, 예.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주봉 선생님과 함께 명동성당의 곳곳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 명동으로 출근을 하는 사람이라서 명동성당이 무척 새롭고 무척 특별하고 그런 느낌은 조금 없었거든요. 그런데 매일 오는 저도 몰랐던 이런 곳이 있었네요. 명동성당에. 우리 오락부장 개만석 네. 형제님은 이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평소에 명동성당 이게 자주 지나가고 예, 들리는데 저도 어쩌면은 여행 오는 기분으로 보긴 하는데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는 장소가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다음에 기회 돼서 시간 되면은 한번 또 찬찬히 들러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또 시니어 봉사자분들이 우리 반으로 또 입학을 해주셔서 이렇게 같이 한번 봤는데요. 신부님, 평소 성지순례나 아니면 시니어 여러분들이 나들이 가실 곳을 또 신앙적으로 나들이 가실 곳을 생각할 때 이 명동성당을 꼭 넣어두시나요? 아니, 사실은 이제 유럽의 아주 유서 깊은 도시들에 가보면 실제로 그 도시 중앙에 이제 주교좌 성당이 있고 그 앞에 광장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꼭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 앞에 뭐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성당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들이 어떤 꼭 신앙과 종교가 아니더라도 이 명동 성당의 그 역사라든가 뭐 우리나라 뭐 민주화의 어떤 그런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우리나라의 정말 이 고틱 양식의 어떤 성당의 그런 건축 양식을 느낀다든가 이런 다양한 의미로라도 시니어들이 이렇게 좀 명동 성당을 오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꼭 신자들뿐만 아니라 네, 시니어분들이 나오셔서 이곳을 함께 돌아보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오늘 학생들은 어떻게 화면을 봤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1일 반장이세요. 네, 오늘 저랑 얘기 많이 하시네요. 집에 가져가실 것 같아요. 네. 우리 크리스티나님, 주변에 실제로 이렇게 명동성당에 와봐라 하고 많이 추천을 하시는 편일까요? 네. 그럼요. 명동성당을 아마 진짜 좀 전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신자들도 명동성당 그러면 다 가보고 싶어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 연애 시절에요. 남편이 비신자였는데요. 명동성당을 왔던 것 같아요. 네, 명동성당에 와서 미사도 하는데 남편이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앉으려면 앉고 무릎 꿇으면 무릎 꿇고 했던 네.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명동성당 그러면 저는 저희들 시니어 아카데미 지금 봉사자로 있었지만 어르신 큰잔치도 여기서 했었고 그 명동성당이 너무 추천하고 싶은 곳이 네. 최고인 것 같아요. 명동성당.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고
그래요. 너무 좋은 걸 얘기할 때 너무 좋은데 왜 좋은지 그 설명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명동성당 중에서도 나는 이곳을 정말 내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추천해주고 싶다. 명동성당 안에도 곳곳이 있잖아요. 이 장소는 내가 꼭 추천하겠다.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우리 양종구 요셉님. 네. 예, 명동성당을 이렇게 순방하시는 분들이 명동성당의 건물 외관만 이렇게 둘러보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명동성당 그 자체가 우리나라 카톨릭의 총본산이기 때문에 거기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 그 안에 건물 안에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카톨릭 신앙이 들어올 때 명례왕이라고 하는 그 신앙단체들이 활동했던 그 공간의 모습을 따서 지금 그 카톨릭 이제 성당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앞부분에 그 명례왕 사진도 그림도 그려져 있고 네. 명례방을 주관했던 이벽 선생님 상도 그려져 있어 모셔져 있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신 김대건 신부님을 모셔놓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성인이 되기 전에 79위 복자품에 오르신 분들 사진이 거의 그려져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눈여겨 볼 만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명동성당 하면은 여기 1898이라 1898 건물도 있는데 1898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그게 명동성당이 준공한 해예요. 1898년. 예,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건물 자체도 신앙과 관련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꽃스톨은 명동성당을 설계하신 신부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꽃스톨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 사무실은 그 보험관인데 우리나라에 그 카톨릭 신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명례방을 열어줬던 그 집 주인이 김보무님인데 그분 이름을 따서 보험관이라고 붙인 거거든요. 예.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저 밑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그 준공을 했기 때문에 교황님의 이름을 따서 프란치스코 교황이고. 그래 그런 것들이 연관을 해서 들여다보면은 이 카톨릭의 총본산이라는 의미가 제대로 살아날 거고 그다음에 그런 역사성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그런 공부하는 곳 그랬을 때 신앙을 다시 한번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성지로 예, 마련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식을 가지고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니 우리 양종구 요셉님은 명동성당 시험 보셨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며칠을 외워야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문화 해설사 하셔도 될 것 같은 명동성당의 속속들이 그 의미와 이름들까지도 알고 계시네요. 와, 우리 요셉님 따라다니면 정말 구석구석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쓱 봐서는 안 될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코너 속의 코너가 됩니다. 순교자의 향기. 네, 우리 요셉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또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니까 추천을 해주시면 꼭 오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명동과 같은 성지 또 이외에도 많지만 이런 곳을 방문하는 일은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 특히나 명동 같은 경우는 마음을 먹고 나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더 하게 되는데요. 교통이 잘 발달돼 있으니 명동성당 뭐 나들이뿐만 아니라 성지순례로 써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좀 잠잠해지면 꼭 찾아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신부님 또 시간이 되면 인근에 또 찾을 곳들 좀 추천해 주실까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각 교구마다 아마 유명한 또 교구를 대표하는 성지도 있을 것이고 아마 코로나가 조금 상황이 이제 괜찮아지면 그런 데부터 이렇게 잘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우리 함께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들 성지순례도 많이 적으셨는데 물론 해외 성지순례도 정말 가시고 싶으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어쩌면 한국의 많은 그 성인들, 순교자들과 관련된 곳들도 안 다녀본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멀리 오지 않아도 우리 교구에 유명한 혹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그런 곳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뭐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쪽 분들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명동성당도 좋지만 저희 그 교구 안에 이제 그 성지 순례길이 있어요. 네. 성지 순례길도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 제가 듣기로는 세 코스로 나뉘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세 코스가 있는데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대부분의 그 시니어들은 아마 세 코스를 다 가시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세 코스가 있는데 이제 정해서 미세먼지도 없고 정말 이렇게 좀 걷기가 괜찮다 한다면 한 코스 정도는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저는 그 첫 번째 코스를 추천해 드리는데 이게 한국교회가 창립된 아주 중요한 그 장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코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1코스를 좀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네. 사실은 저도 이제 2016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완주를 했는데 그 코스를 걷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꼭 한 달을 걸쳐서 다 걸을 필요가 없어요. 뭐 보름씩 두 번에 나눠서 걸을 수도 있고 또 일주일씩 해서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으로 걸을 수도 있고 하니까 내가 뭐 1코스를 요번 하루에 시작해서 다 정복해야지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본인 컨디션에 맞춰서 오늘은 뭐 두 군데 정도 갔어 걸어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내가 갔던 곳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보도 얻고 또 거기 순교자들에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나만의 성지 순례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난다면 신부님께서 얘기해 주신 서울 성지순례길 세 코스 중에서 한 코스 정말 우리 신앙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네, 함께 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날 빨리 오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순례길을 직접 가기는 좀 뭐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최주봉 형제님께서 직접 가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또 어디를 다녀오셨을지 꼭 기대하면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가톨릭 청춘 어게인 첫 번째 시간, 첫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수업까지 여러분 숙제 내드릴 텐데요. 잘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고 오시는 것이 오늘의 숙제 되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반장의 네, 구호에 맞춘 인사로 한번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인사해 주시죠. 아, 오늘 이렇게 사랑으로 한 마음 되자 우리 청춘 어게인 우리 한반 오늘 이제 수업을 이렇게 알찬 수업을 다 마쳤는데요. 마치는 그러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가톨릭 하면은 청춘 어게인을 외쳐 주십시오.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반갑습니다. 예쁜 우리 공주 서연아. 할머니 텔레비 나왔다. 서연아, 할머니가 항상 우리 서연이 건강하고 즐거운 어린이로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도록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있단다. 서연아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손주 제인아, 할머니는 요즘에 손주 바보가 된단다. 너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 네가 늘 건강하고 또 하느님의 축복을 늘 받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한단다. 제인아 사랑한다. 고맙다. 사랑하는 딸 세시리아야, 너는 항상 엄마나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늘 사다 주고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 엄마가 눈이 아프다고 하니까 세라믹 그 안대를 사다 주어서 너무나 고마웠단다. 나의 딸이 되어줘서 정말로 고맙다. 우리 딸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며느리 홍이한테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느님이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며느리는 아직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손주도 역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온 가족이 다 같이 같은 신앙을 갖고 성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무척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나의 가장 큰 소망이다. 왕십리 성당 시니어 아카데미 봉사자님들 우리 지금 요즘 안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곧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성모님,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성모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느님을 찬미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고 싶은 김진원 베드로 형제님, 천국에 잘 가셨습니까? 항상 저를 동생처럼 아픈 중에도 계속 돌봐 주셨는데 천국에 간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모시고 함께 같이 영원히 잘 사시기를 빌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에스델 씨, 항상 집안을 위해서 또 제가 활동을 하는데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하시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신 당신께 오늘은 당신한테 이런 말을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자, 가톨릭 청춘 오케이!